안녕하세요, 여인윤이에요. 여러분, 저 살짝 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제가 정확히 어제까지 딱 2주간 요즘 SNS에 그렇게 광고하는 대란템 신봉선님의 빨간통을 매일 자기 전 2알씩 먹었거든요. 전 광고지만 솔직하게 저의 진짜 후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. 제가 올해로 30대에 들어섰잖아요. 언니들이 왜 그토록 앞자리가 달라지면 체력이며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살은 잘 안 빠진다 하던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체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옷이 예전 나의 핏이 아니다. 특히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청바지를 입었을 때 채워지기는 해. 근데 허리가 낀다? 뭔가 거동이 불편하다?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하도 블로그 후기며 인스타 광고에 관심이 없어도 알게 된 빨간통이 다이어트 보조제 중 1등이라니 직접 먹어봤습니다. 제가 3월 11일부터 어제까지 2주간 먹어봤는데요. 이게 정확히 3월 10일 근교 카페에서 찍었던 제 눈바디인데요. 배경은 이쁜데 올릴 수가 없었어요. 제 뱃살이... 이거 진짜 보면서도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기 전에 후사진 보시죠. 약 12일 먹고 플라잉 요가 수업 가서 쌤께 부탁해 찍은 사진이에요. 참고로 두 사진 모두 보정 1도 안 했어요. 후 사진 더 가까이서 보시면 군살이 정리된 거 보이세요? 라인이나 핏을 만들어준다가 2주간의 제 솔직한 후기예요.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도움을 주는 보조제이기 때문에 저는 먹으면서 요가나 필라테스 등 평소 운동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하루 2알씩 먹었다는 점. 요새 다이어트 보조제라 하면 부작용이니 뭐니 사실 불안하잖아요? 하지만 이건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요. 이 콜레올로지컷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면서 거기에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얘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.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운데 셀레늄, 비타민, 비군, 야채 20여 가지를 넣은 올로지 혼합 농축물말, 알로에바라, 히비스커스 등 진짜 몸에 좋은 건 다 들어있어서 따로 영양제를 안 챙겨 먹어도 되겠더라고요. 정말 군살같이 안 빠지는 나이살과 이젠 안녕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. 빨간통으로 자기 전 2알만 챙기세요.